네, 그럼 지금부터 TV 수상 특별 기획 드라마 대구 사랑을 그리다 공동 인터뷰 시작합니다. 좀 짧게는 소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여순족 혼혈으로 태어나서 생존을 위해서 자라다가 조선의 왕자와 인연이 닿아서 처음으로 조선의 땅에 오게 되었고요. 그 조선의 왕자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호위무사도 하는 그런 강인한 여성과 그리고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? 순정을 바친다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윤시우님의 동의를 구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셨는데 윤시우님은 그런 캐릭터 설명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? 예, 저는 이번에는 제빵 왕이 아니라 왕자로 들어왔습니다. 셋째 왕자들. 네. 대군이 왕자인 거는 아시죠? 네. 그 셋째 왕자로서의 운명적인 한계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탈피해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인물입니다. 시선에서 상당히 능한 예능적 기질을 가진 인물이고요. 이 드라마에서는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여자와 행복해지고자 계속 노력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핵심의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누구를 사랑하냐면 이 사람을 사랑해요. 소개해주세요. 네, 진세연님. 네, 안녕하세요. 성자연 역할을 맡은 진세연입니다. 자연이라는 캐릭터는 양반집의 막내 딸이에요. 근데 뭔가 굉장히 청순하고 여기여기하고 고분고분하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이럴 것 같지만 전혀 그런 캐릭터는 성격이 굉장히 멀고요. 자연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뭔가 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굉장히 알아가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말 발랄하고 활발한 그런 귀여운 캐릭터고요. 사랑에 있어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캐릭터입니다. 아, 네, 기대가 됩니다. 주사우님. 네, 안녕하세요. 이강 역할을 맡은 주사우입니다. 이 강은요, 굉장히 욕망, 야망을 가진 그런 남자인데 사실은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남자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굉장히 외로운 그런 남자인 것 같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류효영님. 류박연이라는 캐릭터는요, 남편 밑에서 내조를 열심히 하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관련을 많이 하는 그런 여성이고요. 악녀라기보다는 단단한 여성 그리고 야심가라는 표현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앞으로 드라마에서 많은 모습 보여줄 테니까 보면서 한번 캐릭터를 잘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네, 고맙습니다.